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동안인데 슬램덩크를 예를 들은 걸 보고 나이가 의심스러운 살짝. 왜냐면 슬램덩크가 제 고등학교 때 나왔던 만화인데 저 친구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요. 성질 참 급하시네요. 이렇게 먼저 나오시고 네, 의학 이론을 강의하시는 정혜심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찾아오신다고 굉장히 힘드셨죠? 얼굴이 많이 굳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배도 고프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저는 의학이론 저희가 팀으로 김정자 교수님이라고 해서 쪽집게 강사시거든요. 이 업계에서는 최고 강사님이신데 지금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대신 소개해드리기도 하겠는데요. 그분은 손해사정사이면서 간호사 출신이셔서 같은 간호사 출신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강의 하시는 걸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이 업계에서는 진짜 의학이론 쪽집게 강사기 때문에 저도 그 수강을 하는 그 입장입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전 현재 간호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간호 학생들을 한 20년 가까이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학에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의학을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간호 학생들을 한 20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의학을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서 의학이 여러분들 조금 좀 어렵다, 용어 자체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기본 강의를 제가 PPT 사진을 좀 많이 실어드렸거든요. 영상으로 보면서 눈을 딱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하나의 의학 이름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강점은 쉽게 접근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의학 어렵지 않네, 쉽네, 재미있는 과목이야. 그런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시도록 도와드릴 거고 있고요. 지금 인강 촬영 다음 주는 마지막이에요, 제가. 그리고 네, 김정재 교수님이 저도 존경하지만 너무나도 쪽집게 강사세요. 시험 나온 게 딱딱딱 찍어주시는데 열 문제 나옵니다. 저도 손해사정사 쪽에 이제 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열 문제 중에 여섯 문제가 상해가 나와요. 네 문제가 질병인데 기출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럼 상해 부분은 거의 다 맞힐 수가 있어요.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어디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큰 그림 그려 나가시고요. 그 여섯 문제 상해 부분은 저희 인스티비에서 정말 다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웃는 모습 보이시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 정혜심 강사였습니다. 예.